부모님은 혹시 도청 당하시지 않으시죠? 도청 당한 사람은 몰라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도청 한 사람이 알지. 아 왠지 뭔가 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습니까? 이... 아,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네, 도청이 아니라 휴대폰도 통화 기록을 갖다 난데없이 이렇게 조회를 계속하는지 몰라. 아... 다른 의원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 검찰에서 통화 기록 조회를 했더라. 근데 왜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이게 사찰 아니야. 국민 사찰, 민간인 사찰. 삼산 의원은 사찰을 당하고 대한민국이 이제 도청을 당했어. 그것도 동맹국 미국한테서 도청을 당해서 우리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나 외교비서관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미국이 다 들여다보고 있더라 라는 게 뉴욕타임즈와 워싱턴포스트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우 차장이 나와가지고 이거 다 조작이다 이거. 이거 위조된 거다 이거 라고 했는데 미국 국방장관 커티스 장관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김태우 차장이 했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미 국방부는 이건 심각한 사건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 국가기밀문건이 유출됐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색출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유출 용의자가 체포가 됐죠. 도청자를 색출하는 게 아니라 도청한 자료를 모아놓은 문건을 유출한 사람을 색출했다고 이렇게 가 있어서 도청을 한 게 맞긴 맞구나. 미국의 언론들은 다 도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그렇죠. 그 문건의 내용 중에 그 정보의 출처가 시긴트 정보라고. 시긴트. 신호 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신호 정보라는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도청, 감청. 전파를 통해서 대화나 통화 기록 제출. 예를 들면 이제 통신 같은 거를 도청하는 게 이제 시긴트 정보. 시긴트 정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도청 자료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아,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SIG 그치. 간방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김태호 1차장 위조됐고 조작됐다 네. 그랬는데 기자들이 어느 부분이 위조됐다는 얘기 얘기를 안 해. 본인도 몰라. 위조가 된 건지 안 된 네. 건지도 모르면서 네. 위조됐다고 일단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거짓 정보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네네네. 네, 네. 네? 또 이제 말이 바뀌네. 자꾸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악의를 가지고 도청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청을 뭐 선의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청을 하긴 했는데 네. 선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다음에 이제 13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보감청이 없었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거 다 소문이면 거짓이고 위조됐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아니, 도청을 했더라도 악의는 없었다.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도청 안 했다고 우리는 확정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라고 했다가 심지어 김태호 1차장이 미국 갔다 오더니 인천공항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의 당국자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사과하더라. 도청을 안 했으면 왜 사과를 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일본에 가서 퍼주고 미국에서 뺨맞고 뺨맞고 나서도 때린 쪽을 걱정해주고 손바닥 안 아프냐? 때린 손 아프지 않았어? 해줄게 이러고 있는 꼴이잖아. 선의로 때린 거지? 뭐 이런다는 거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았으면은 왜 때리는지 왜 때려? 사과할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섯 살 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아, 친구가 이렇게 때리면 아 왜 때려?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협의를 해보겠다. 어떻게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모자랄 한국에 이게 지금 정부의 태도가 이게 뭡니까? 정말 비굴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미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이게 협의 정도로 끝나야 될 내용인가요? 아, 토킹 어바웃을 좀 이제 둘이 해보겠다. 뭔가 이렇게 덮으려고 예를 쓰는 그리고 때린 쪽을 걱정해준. 아니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국가안보실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국익을 보호하는 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 텐데 근데 왜 미국을 감싸줍니까? 국익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보수라 하면은 국가의 주권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이 주권을 침해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게 당연한 보수의 기본 원칙이죠 원칙. 근데 네. 지금 현재 하는 걸 보면은 아 이건 보수가 아니구나. 그냥 뼛속까지 사대주의에 물든 글로벌 호구. 국내에서는 아주 큰 소리는 다 쳐요. 권력기관 네. 총동원해가지고 만만한 사람들 때려잡고 야당 때려잡고 네네네. 뭐 압수수색하고 그 다음에 쫙 횟집에서 나와가지고 쫙 갖다 나래비 세워놓고 어디 무슨 조폭영화 찍는 것처럼 그렇죠. 국내에서는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밖에만 나가면은 완전히 일본, 미국 앞에만 서면은 아... 고양이 앞에 쥐 찍소리를 못해. 예전에 이제 그 폭력 남편이나 폭력 아버지들 중에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호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우리 누구 아빠는 참 사람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준다. 그렇게 잘해주고 네.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집에서는 마누라 패고 애들 패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만 지금 눈치채고 있는 게 아니라 외신들도 보니까 한국 조금 상태가 이상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외신들이 오히려 네. 우리를 걱정해주네. 가디언지 뉴욕 네. 타임즈 이런 데 보도들을 보면은 이번 사건을 한국 정부가 축소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그렇죠. 문제를 네. 삼을 생각도 없다. 당연히 다른 나라 같으면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동맹이라는 게 감시하고 도청하는 게 동맹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그냥 사적인 대화를 통신도청을 통해가지고 획득을 했다 그래도 그거 자체로 문제인데 내용을 보아하니까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금 한국에서 지원해달라고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우리는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죠. 근데 국가안보실 안에서 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이 대화하는 내용을 얘네들이 도청을 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우리를 압박하는데 혹시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는 네. 우리 정부는 러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코 우리는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네네. 정부가 미국에서 포탄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상 무기 지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밝혀야 되는 문제. 그렇죠. 그런데 내부에서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몰래 이제 국민들 몰래.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방안 뭐 이런 방안을 네, 계속 네. 이제 찾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우회 지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까지 다 검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폴란드 총리가 언론에 다 대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국하고 포탄 지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르는 얘기. 모르는 얘기. 네. 이렇게 쉬쉬하고 있었던 게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안위가 직접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밀실 외교라는 방식으로 밀실에서 협의를 하고 있었다 협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고 사실상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사실이 이번에 이제 문건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 문건 내용을 보니까 한국산 포탄 33만 발 정도 폴란드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우회 전한다 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었는데 얼마 전에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우리 국방부가 155mm 포탄 33만 발에서 50만 발 정도까지를 미국한테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준다. 미국에 대여를 해주면 미국이 그 포탄을 우크라이나로 지원을 한다. 네, 당구칠 때 이제 쿠션 줘가지고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게 미국한테 형식적으로 대여를 해줬지만 결국 그게 우크라이나로 갈 거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거를 참고만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리랑 우리 이제 또 군사적으로도 이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죠. 지금 현재 남북 간에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인데 또 러시아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해야 되겠어요. 우리 중국하고도 좀 잘 못 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뭐 그럴 지금 평편이 돼? 그러니까 말이죠. 네? 여기저기다 다 적국만 다 만들어가지고 무력 충돌, 전쟁 위험만 계속 높여가면은 이게 외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게 공통적으로 김태호 차장이 문제다. 이렇게 우리 외교가 어그러지고 동맹국한테서 도청을 당하고 이런 과정이 요약하자면 김태호 차장이라는 인사 문제 또 하나는 급하게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해버리는 졸속 이전 문제 이 두 개를 지적하더라고요. 김태호가 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국가기밀문서 유출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보실에는 일할 자격이 안 돼요. 국가기밀을 원래 유출하는 사람이 국가기밀을 다루는데 또 들어가는 또 사명까지 해주면서 안보실에 또 앉혀놨어요. 또 그리고 심지어 그 수사해가지고 재판에 넘긴 게 윤석열 검찰총장 때더라고요. 야, 그렇지. 그래놓고 또 사면해주고 또 국가안보실에 또 앉혀놨다.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 보안 문제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 기밀인 줄 알고 누출을 했든 모르고 누출을 했든지 간에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갖다 국가안보실에 앉혔다는 것이고 그래놓으니까 이제 실제로 도청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뭘 그래 이런 투로 악의는 없었어요. 이딴 소리나 지금 해대고 있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가서 보라. 외국에 가가지고 국가안보실은 외국을 방문해도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보안이에요. 논의를 하러 가는 것 자체가 그래. 보안 사안이다. 그리고 공개적인 일정을 거의 하지 않아요. 가가지고 공항에 내려서 언론 인터뷰하고 이런 국가안보실 나 처음 봤어. 거기서 화내고 막. 네, 처음 봤어. 이게 외교부 장관하고는 확실히 좀 역할이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르지. 외교부 장관은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거고 원래 국가안보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전략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이 국가안보실에 있어서 외교부고 뭐고 완전히 다 무시하고 자기가 그냥 가서 다 설치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공항에서 인터뷰하고 들어와서 공항에서 아주 잘났어요. 아주 그냥 아예 까놓고 얼굴 다 알리고 나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나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지금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아 그렇죠. 이러니 국가 기밀이 유지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발생한 도청일 가능성이 높아서 청와대였으면 안 뚫렸을 텐데. 그렇지. 이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이미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보감청을 당할 우려가 있다. 보안에 취약하다. 근데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셈이죠, 이게. 그렇지. 대통령실 이전을 용산으로 강행했던 문제에 대해서 욕을 먹을까 봐서 그냥 이거 도청 사실을 대충 여기서 좀 덮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리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 없다. 그 단순히 이제 미국 잘못을 덮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여차하면 대통령실 졸속이
전으로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 이 도청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야, 아 이거. 아이, 뭐. 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맞았는데 아프진 않아. 아, 하나도 안 아파. 아, 하나도 안 아파. 조용히 조용 조용. 어. 하나도 안 아파. 쉬쉬. 어. 그 저기 다 거짓이야 다 거짓. 어. 그 문건동은 위조야 위조 이러면서. 아, 누가 봐도 혹이 이만하게 났는데 막. 어. 아, 하나도 안 아프다고. 이미 그 문건의 내용, 국가안보실에서 대화했던 내용들은 세계 언론의 외신에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렇죠. 저 호구라고 수근수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냥 미국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국익을 침해하든 어. 우리를 감시를 하든 도청을 하든 우리 걸 다 뺏어가든 그냥 한미 간의 관계는 아. 문제 없으면 된다. 때리면 맞고. 그렇지, 때리면 맞고. 뭐 너네 자동차 내놔라. 우리 아유, 여기 있습니다. 어, 너네 반도체 내놔라. 아, 여기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아. 멀쩡한 한미 동맹을 복원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게 이꾸라지다. 지금 이 방식이 때리면 맞고 도청하면 당하고 감시하면 당하고 국익 내놓으라 그러면 다 갖다 주고 네. 실제로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챙긴 건 아무것도 없고. 아니 그런 동맹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뭐하러 해요 그거를? 이게 주권 국가의 정부냐 이런 아, 얘기입니다. 한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네.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죠. 도청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범위까지 도청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라. 독일 프랑스도 도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항의하고 미국이 다시는 도청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다 했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던. 네, 다 그렇게 했죠. 이렇게 찍소리도 안 하고 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는 나라. 우리 안방 우리 안보 컨트롤타워를 다 들여다보시려면 보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과연 지금 주문하신 것처럼 할 말하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설마 이 정도는 기본으로 받아오겠지. 저는 뭐 큰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 정부가 가가지고 이거 사과하라는 요구도 한마디 못할 것 같고 항의도 한마디 못할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국제사회에 쪽팔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럼 바이든이 막 지금 대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동맹국 같다 도청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지금 저래가지고 지금 미국하고 어떻게 동맹을 하겠냐. 그렇지 그렇지.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도청 안 했던 건 잘못됐습니다. 사과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최소한 하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과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말리고 막 왜 사과하냐고. 혹시 또 그러는 거 아닌지 몰라. 아, 걱정이 좀. 아 사과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 뭐, 아니,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아이고, 건데 뭐 그거 괜찮아요 그거. 이러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그 우리가 어디 대등한 동맹인가요? 그냥 종속 동맹이지 뭐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지는 않으면 다행인데. 아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국빈 방문을 매우 삼선 의원 김경엽이 걱정하고 있다. 말씀을 용산으로 보내드리면서 정상회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관찰한 뒤에 다시 좀 해설해드리기 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죠. 감사합니다.